M자 쪽에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은 정수리라든지 가르마 라인 쪽에도 탈모 증상이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제가 모발이식 상담을 할 때 가끔 모발이식과 주사치료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발이식을 가장 많이 하시고 싶어하는 부위는 M자 헤어라인 부위입니다. 그런데 M자 쪽에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은 정수리라든지 가르마 라인 쪽에도 탈모 증상이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M자 부위에 비해서 정수리라든지 가르마 라인은 탈모가 조금은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모가 모발이식을 하기에는 애매한 정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자 부위는 기존 모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밀도로 이식을 할 때 기존 모 손상을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수리라든지 가르마 라인 같은 경우엔 기존 모를 피해서 이식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M자 부위에 비하면 밀도를 높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만족도도 조금 떨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기존 모가 애매한 밀도로 남아있을 때는 모발이식보다는 두피 문신이라든지 주사치료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모발이식과 함께 주사치료까지 같이 병행하신다면 정수리 쪽의 애매한 증상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